14일 오후 경북교육청에서 실시된 경북대구강원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 영남 학원에 대한 대구 교육청의 손방방이 처벌,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 존폐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박찬대 의원, 신경민 의원, 여영국 의원은 영남공고는 사학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비리를 모아놓은 사학비리의 온상이라며 특정 식당과 유착한 것은 물론 이사장의 취미활동을 위해 도자기를 공금으로 사고 자녀 결혼 답례 준비에 교직원들을 동원했으며 자기 점심을 교직원이 식판에 남아 전달케 하고 출산 휴가 등도 인정하지 않고 퇴임교사 경조사에 가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고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대구교육청의 담당 장학사가 영남 공고의 여고사를 불러내 술을 따르게 했고 그 아들은 이 학교 직원으로 채용했다며 그런데도 대구교육청은 이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손방망이 처분인 경고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리 대구교육감은 이런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있었으나 무혐의로 나와 경고 정도로밖에 처분할 수 없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홍문종 의원은 강원도 교육감에 대해 역사 교과서 보조교재 발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홍 의원은 이 보조교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뺏고 북한 도발도 언급하지 않은 등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학교 교육에서만큼은 자유가 없어야 하는데 편향된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혜영 의원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경북에서는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편이라는데 그런데도 전문 상담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에는 100여 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많아 상담 교사들이 적다며 교육부와 협의해 상담교사 배치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특수학교의 경우 상담교사가 경북에서는 8개 교 중 한 곳만 있고 강원도는 7개 중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에 대해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에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3년간 모두 배치하겠다라고 밝혔고 임종식 교육감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명일보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